그 내가 그 구활동에 갔다가 구활동에 롯데백화점 갔다가 그 MLB 매장에 들어가서 비닐을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버켓 햇 알아? 그 털로 돼 있는 거 전부 다? 그걸 써봤는데 아 너무 안 어울려. 거기 있는 모자를 다 써봤다? 개의치 않으니까 난다 써보고 마지막으로 분홍색 비닐 한번 써봤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아 그래서 솔직히 오늘 쓰고 올까 했어. 머리가 만약에 폭탄이면 그 비닐이 쓰고 오자. 그럼 애들이 내심 놀라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겠지. 그 심지어 내 비닐 쓴걸 보고 거기 중국인 그 손님이 한분 계셨거든. 중국인 손님이 혼자 온 여성분이. 근데 그분이 내 비닐 쓴거 보고 그분도 그거 똑같이 사더라고. 야 비닐 진짜 개꿀템이야. 진짜 개따뜻해. 꼭 하나씩 햇이랑은 달라. 왜냐면 그 버킷 햇 같은 건 움직이면 약간 신경 쓰이는데 비닐은 약간 뭔지 골무 쓴 것처럼 머리에 고정돼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 진짜 대박 꿀템. 꼭 비닐 하나씩 꼭 하나 구매하세요. 여튼 당분간은 또 비닐만 쓰고 다닐 것 같네요. 학원에 출근할 때 빼고. 여튼 같이 보면은 그 21번의 마지막 문장부도 보면 이게 뭐 때문에 질문했는지 알것 같아. 알것 같아가 아니라 알아. 하우에버리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오늘 썼던 그 연결어 중에 하나로 많이 쓰이는데 얘는 여기에서는 일단 여기서부터 구조 파악을 하면 우리 자신의 시간이라는 게즉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지금의 직역하면 우리 자신의 지금 시대나 시기거든. 즉 우리의 현재 시기라는 게 still 여전히 주로 캐리스 그쵸? 스탬프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우표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여기서 이 시기라는 건 문맥적으로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기에 흔적을 지니고 있답니다. 이거를 주어랑 동사로 생각하면 되고 주절에 그 다음에 however부터는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however로 묶은 거 안에서 주어는 위로 보시면 됩니다. 대질드는 그쵸 형용사로 눈부신. 우리가 얼마나 눈부셔 하던지 간에 근데 무엇에 의해서 눈부셔 하는 거냐. 이 by 뒤로 목적어가 이제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더 일렉트로닉 하면은 전자의 이렇게 형용사가 이렇게 전자의 그리고 컴퓨터라이즈드 전산의 그리고 매체의 경이로움에 의해서 21st century 21세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자동화된 그러한 발명품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얼마나 많이 느낄지라도, 그쵸. 우리의 지금 시대라는 것은 결국에 20세기에 만들어졌던 전구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ever부터 세모가로로 묶은 다음에 주어를 위로 보고, 이 by에서 연 동그란 가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닫으면 된다. 되냐? 그러니까 형용사가 세개 병렬된 다음에 by의 목적어를 wonders, 경이로움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이 시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게 함축으로는 이 4번이잖아. 우리가 결국에는 영향력 under 하에 있다는 거잖아. 이전에 그 전기 이노베이션 발명품에 이것에 대한 답의 근거는 너네가 답근거 체크한 거 봤거든. 아주 구체적으로 찾으라고 하면 나는 이 부분이 답의 근거라고 보여지거든. 이 부분. 결국에 20세기에 그것의 독특한 형태와 특징을 줬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가 뭐냐? 무엇이 20세기에 그것의 독특한 형태와 특징을 주었다는 걸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이 to give의 주어로 볼수 있는 거. 이 문장이 어디에서 시작해? 일단은 놀랍게도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거든. 무려 7줄에 해당하는 문장인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20세기의 그것의 독특한 형태와 캐릭터 특징을 주는 것의 주체는 뭘로 볼수 있겠냐? 니네가 구조 파악한 걸 읽으면서 지금 대답해야 되거든. 화면 보고서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화면 봐도 되는데
니네가 구조 파악한 걸 읽으면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되거든. 뭘것 같아? 20세기를 특징짓게 한 주체가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토픽인. 전기. 불이랑 전기의 힘이잖아. 결국엔 뭐 어디 뭐가 주체야? 이 문장에 주어잖아. 얘잖아. 응? 얘 얘기하는 거잖아. 도입하고 확산된 거 있잖아. 전기불과 그 전기력, 전기의 힘이 확 도입되고 확산된 게 결국에는 20세기에 그것의 독특한 형태와 특징을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투부정산을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되기는 하거든. 그쵸. 해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 그다음 24번. 첫 번째 문장. 이 부분을 제대로 구조 파악한 친구가 한 두세 명밖에 없더라고. 사실상 첫 번째 줄의 주절의 주어를 뭘로 봐야 되냐? 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모가를 못 꺼야지. 세모. 그다음에 얼. 직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줄부터 보면 as much as는 뭐뭐하는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하게 좀 구조 파악했던데, 얘들아, 이거 우리가 외운 대표 동사 중에 하나잖아. 보여? 첫 번째 줄에? 대표 동사 뭐야? think of A, as B. 응? think of refer to look upon A as B. 간주 동사잖아. 외우고서는 못 찾으면 적용을 못 시키면 안 되거든. 보여야 되거든? 응? 이걸 해석하면 우리가 동사 부분 어떻게 해석할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싶은 만큼 뭐로서 생각하고 싶어? 우리 스스로를 얘들아. 다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만큼 인간은 일부랍니다. 지구의 헤미스피어, 바이오스피어, 별표 단어 보이죠? 생물권의 일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싶거든, 우리 스스로를. 근데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인간은 지구의 생물권의 일부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created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될것 같아? 세모 가로로 묶으면 될것 같죠. 구조상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졌죠.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기서 created의 선행사를 뭘로 보는 게 조금 적절할 것 같냐? 그거를 유추하려면 이 이시지칭하는 것도 뭔지 알아야 되거든. 일단 이시지칭하는 게뭘것 같아? 그쵸? 생물권밖에 없잖아. 이 생물권 안에서 그리고 이 생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크리에이티드가 부연 설명하는 선행사는 뭘것 같아, 얘들아? 뭣이요? 그쵸? 이렇게 대답해도 돼? 팔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 크리에이티드의 선행사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 팔트라고 봐도 되는데 결국엔 이 팔트가 뭐야? 주어인?
인간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간은 결국에 지구 생물권의 일부이고, 그리고 그 일부인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생물권 안에서, 그리고 생물권에 의해서. 즉 인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첫 번째 줄에서는 얘기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질문 뒤쪽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29번 이거 정말 어렵죠. 오답률 1위 보면 첫 번째 줄 문장 구조인데,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얘들아 일단은 이거 어퍼 포인트로 보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선택지가 포함된 문장의 첫머리로 돌아와서 구조 파악하면은 되지만, 우리 선택지 1번 보는 순간 왼쪽에 노얼 얘 뭐야? 부정? 없고. 도치되는 경우 1, 2, 3번 중에 1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가 이시고 얘 지금 시제 뭐야? 현재 완료로서 도치된 거니까 1번은 절대로 답으로 고르면 안 되죠. 왜? 얘, 왜냐면 얘 맞는 표현이니까. 부정 없고 뒤쪽으로 의문문선으로 도치되는 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굳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봅시다. 선택지 3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봐. 여기에 뭐 화면은 한번 봐봐.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 3 그쵸? 뭐? 됐. 얘 뭐야? 됐. 쓰임이. 그쵸? 접속사라고 한 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행사가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데 여기서 목적격 접속사 대시니까는 생략이 가능한 거잖아. 되냐? 그리스 음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조 파악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무슨 거로 해요? 3번 선택지부터? 세모죠. 너무 쉽잖아. 쉼표 다음에 ing는 분사구문이니까. 뒤에 구조가 뭔진 몰라도 consist of 얘 우리가 암기했던 대표 동사 중에 첫 번째 나오지 않냐? 수동태 불가 자동사로서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거든. 모르면은 대표동사에서 뜻 전부 다 찾아가지고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야. 수동태 불가 자동사니까는 분사구문으로 ing 쓰여진 부분이. 그러니까 얘도 절대 고르면 안 되는 선택 중에 하나지 중에 하나고. 부사가 답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 왜 쓰였을 것 같아? 부사가 수식해주는 건 뭐야? 동사잖아. 부사가 수식해주는 건 동사거든.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단어 뜻을 안 내었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볼게. since 그 악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span이 원래 기간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사로서 걸치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 그래서 이 span이라는 동사를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되냐? 얘가 동사라는 품사인지 알아야지 generally를 맞다고 고를 수가 있거든. 그럼 얘도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거고. 그쵸? 5번 같은 경우에도 오답을 골라도 나는 4번으로 골라야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4번 문장이 좀 구조 파악이 어렵거든. 얘는 어떻게 하면은 니네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아까 30번에서도 구조 파악이 어렵다고 한 게, 봐봐 인팩트부터 봐봐. 이게 직역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 사실 플레이토, 플라톤 계속 나오거든. 플라톤이 consider 생각했답니다. 음악을. 이거 일단 이니치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고 니네 해석 어떻게 할래? 살려서 해석하면 돼. 인위치, 위치의 선행사가 뭐야? 음악이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할래? 그 음악에서 이 리라라는 것과 플루트라는 게 단독으로 연주가 되거든. 그리고 뭐 되지 않아? 에컴패니먼트? 수반이 되지 않잖아. 반주가 되지 않잖아. 댄스나 노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동그란 거로 여기서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 되냐? 그러니까 플레이드는 여기에서 연주되다라는 자동사거든. 자동사.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이거 어려워 사실. 우리 consider 간접동사로서 consider A as B인 건 알죠. 근데 as는 생략될 수도 있잖아. consider만 예외로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이건 consider A to 부정사 형태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목적격 보어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너무 어려워 사실. 플레이도 얘 자동사로 사용되고. 이거 어려워. 선택지 4번으로 고른 사람 분명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하거든. 그쵸.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도 얘 진짜 해석을 100% 병행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아마 맞춘 친구들도 그 찍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결국에
이거잖아. 그 이화여행 신문법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 몰이라는 비교급 표현이 나왔으면 뒤에 댄이라는 것과 세트이기 때문에 얘를 댄으로 바꿔주는 문제거든. 지금 시간 관계상 해석은 못하고 질문 나왔던 첫 번째 문장만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한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음악이라는 게얘 사운드 들리다다 들리다. 어떻게 소리가 들렸는지 알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뭐 녹음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왜 그런지 알아? 어떠한 그것에 대한 사례가 없거든. 얘 해석 어떻게 할래? Written. 쓰여진 혹은 기록된 형태로. 그쵸? 쓰여진 혹은 기록된 형태로의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기록,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 시지칭하는 건 뭐냐? 무엇에 대한 사례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 음악? 바로 위에 있는? 그럼 노알 뒤쪽으로는 어떻게 구조 파악하면 될까? 또는 그것이 has survived 해서 어떻게 할래? 살아남아 있지도 않은 거죠. 구전의 전통에서. 왜냐면 노알이 부정이기 때문에 뒷문장을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 돼? 세모가를 여기서 묶으면 안 되고 해석해보니까 여기서 묶어야 되네. 되냐? 그러니까 노알도 얘 결국에는 등이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And but or처럼 노알, or, noer. Because 부사절 안에서 주어 동사 병렬시켜주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31번. 이거 일단은 선택지에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답이 크리에이티비티는 정말 우리를 그 기만하는 선택지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임파워먼트는 권한이란 뜻이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 5번 고른 애들은 그냥 단어를 모르는데 그럴 듯해 보여서 골랐을 가능성이 높고 저스터피케이션은 뜻이 뭐냐? 그쵸? 정당화 혹은 타당한 이유? 이거 선택지의 뜻도 다 알아야 된다. 릴렉세이션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죠. 즉 휴식. 컴패션은 연민이나 동정심 있잖아. 연민이나 동정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거에 대한 답의 근거를 나랑 똑같이 찾아온 애들 많던데? 어디 찾아왔어, 니네? 동정심을 고를 수 있는 답의 근거가 뭐가 될수 있을까? 그쵸. rehearse 뒤쪽으로거든. 대시 뒤쪽에 있는. 정확하게는 나는 이 부분을 표시해왔거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말이야?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한 그 소망을 담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런 소망이라는 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도 있대, 얘들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타인에 대한, 연민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3번 형광펜 들어서 수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단어를 내가 표시해줄 건데 일단 아까 29번에서 나왔던 단어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29번 얘부터 얘 엄청 중요하거든. 얘 improvise 동사 원형 뜻이 뭐냐? 즉흥? 연주를 하다.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에서 그 소수민족이나 흑인 음악 그런 사람들이 연주를 악보에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즉흥으로 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가져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어가 진짜 자주 출제되거든. 얘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피치라는 단어도 엄청 중요하거든. 얘 무슨 뜻이야? 음의 높낮이라고 해야 돼. 음의 높낮이. 그러니까 언어 같은 거할 때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 그 언어나 음악 할때 피치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얘 리추얼은 뜻이 뭐냐? 리추얼. 의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거를 의례라고 하잖아. 동물들도 의례적인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은. 명상이죠. 메디테이션. 얘 스펠링 헷갈리지 마라. 메디테이션. 이 명상 때문에 내가 보기엔 선택지를 2번 고른 것 같거든. 명상을 하니까 그냥 휴식을 한다. 이렇게 또 지멋대로 짜짓기를 해가지고 이제 2번 릴렉시에이션을 고른 건데 명상이라는 것도 수능에 20번대에서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쉽게 많이 출제되거든.
같이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줄부터 이거 어려워. 이거를 직역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될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보면은 진짜 실제로 니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한번 봐봐. 인도의 언어 팔리에 있어서 메타라는 것은 몰라 어떻게 읽는지 그냥 이렇게 읽는다. 메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베네보건스? 자비나 카인드네스? 친절함? 텐더네스? 그렇죠. 부드러움 혹은 다정함을 의미한답니다. 그것은 뭣 중에 하나야?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 어디에? 부디즘? 불교에 있어서 불교가 뭐라고 권고하는지 알아? 매일의 의례적인 명상이라는 게 명상을 권고한답니다. 근데 왜? foster? 기르다, 양육하다. 이러한 태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여기서 이러한 태도라는 건 어떠한 태도야? 위에서 언급된? 그쵸. benevolence, kindness, tenderness 얘기하는 거죠. 되냐? 명상 이제 이 문장부터가 이제 어렵지. 봐봐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지. 이게 진짜 어렵거든 이거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해석지 봐도 이미 해석이 안 될 거야. 그 의역해놨기 때문에 봐봐. 명상이라는 건 시작하죠. 천천히 하면 돼. 뭐와 함께? 위로코 요구 혹은 요청과 함께 시작한답니다. 근데 어떤 요청이야? To think. 생각하고자 하는 요청이죠. 조심스럽게 every morning. 매일 아침. 그러니까 think 여기에서 걸리는 애가 뭐야 전체나? think? 오구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 부사죠. 얘도 부사죠. 명상이라는 건 시작한다. 요구와 함께. 그쵸? 생각하도록 하는 요구거든. 조심스럽게 매일 아침.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야? 아침에 명상을 하면서? An individual. 개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대로 해석하면 돼. 그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근데 똑같죠 아까랑. 인위치, 뮤직 인위치 생각나? 똑같아. With whom.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whom의 선행사는 명백하게 individual이잖아. 그 개인들 with. 함께 혹은 개인들에게. one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일반적인 사람이니까는 우리.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그쵸? 짜증이 내는 경향이 있거든. 혹은 to whom. 역시나 똑같죠?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돼. 우리가 배운 대로 관계사 이와 핵심문법에서 배웠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냥 똑같이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전치사를 살려서 해석하면 돼. 그냥 선행사 붙인 다음에. with whom. 개인에게 우리는 좀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거든. individual에 대한 개인 설명이야. 또 그 개인에게 우리는 또 어때? 공격적으로 느끼거든. 혹은 콜드? 냉담하다고 느끼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and 그 다음에 됐으니까 얘는 기능이 뭐야? 부연 설명. in place of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거든. 뭐뭐 대신에. 어떤 대신에? one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우리의 소유격이죠. 우리의 normal 평범한 hostile? hostile? 적대적인 공격적인 충동 대신에 뭐 하는 거야? to rehears? 연습하는 거거든. 친절하게. 그쵸? 친절하게 연습하는 거거든. 메시지를. 예시죠. like 예시. 기억나죠? 대표동사 오른쪽. like including such as 예시. 어떤 친절한 메시지 같은 거 연습하는 거야? 친절하게 어떤 메시지? 나는 희망한다. 너가 평화를 찾길. 혹은 나는 희망한다. 너가 자유로워지길. 뭐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되냐? 이러한 연습이라는 것은 확장이 연장이 될 수 있죠.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왜 해석을 못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포함해? 그래서 pretty much 거의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되냐? 이렇게 직역까지 이렇게 구조 파악까지 해오고 직역까지 될 정도면 뭐 전혀 걱정 없죠.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면 돼.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니네가 지금 헷갈렸던 게 내가 보기에 화면 한번 봐봐. 이걸 어떻게 살려서 해석하느냐가 관건이거든.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살려서 설명하냐? 대부분의 강사들도 이거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드물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보통 얘를 그냥 수식해주는 식으로만 해석해도 되거든. 얘를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얘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내가 보기엔 가장
적절해.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배경이 되는 가정이라는 건 뭐겠어? 뭐와 함께? 적절한? 자극과 함께 우리의 감정 있잖아. 누구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해석. Not fixed? 고정이 돼 있지 않다는 게 바로 배경이 되는 가정이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unalterable 하면 무슨 뜻이야? 바뀔 수 없는이잖아. 바뀔 수 없는 게 not이 붙여야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의 전제다. 혹시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야 되냐? 한 명 쳐온 거 봤는데 한 명. 이 문장에서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야 돼? 그쵸? not a, but b. 얘 해당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not a, but b에서 a랑 b는 형태가 똑같아야 되잖아. 다르게 생각하면 but이 여하튼 등이적 속사잖아. and but or so. 그래서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open이랑 병렬되는 게 뭐야? 그쵸? 그 보어인 형용사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open은 그러니까 형용사죠. fixed랑 unalterable이랑 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결국엔 어때? open? 열려 있다는 거죠. 무엇에? 고의적인, 계획적인 변화와 향상에. 되냐? 변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결국에 빈칸이라는 건 배울 수 있는 스킬이래. 휴식 취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냐? 너네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아니죠. 타인에 의한 연민이잖아. 결국에는 너의 고통이 뭐 사라지길 바란다, 평화를 바란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그리고 end 뒤쪽으로 이 마지막 문장도 아마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거거든. 보면은 우리가 다 EYF 신문법에서 외웠던 부분이거든. 우리는 그것을 향하게 할 필요가 있죠. 이거 일단 2번 형광펜을 읽어요. As much A as B. A인 만큼 B하다. 이거로 보면 되거든. 일단 얘들아, 툴을 지르는 품사는 명사로 보면 되잖아. 되냐? 위부터 동그란 괄호로 묶은 다음에 동그란 괄호 어디에서 닫으면 될 것 같아? 예, 여기죠. 그럼 지금 화면으로 일단 디스미스는 뭐 해고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시하다라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디테스트는 혐오하다고. 그럼 이거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이거 해석 어떻게 할래? 화면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 어떻게 할래? 우리는 그것을 향하게 할 필요가 있답니다. Those we are tempted to dismiss and detest 어떻게 할래? 우리가 무시하고 혐오하는, 혐오하도록 tempted. 해석. 아, 직역해 그냥. tempt 뜻이 뭐야? 유혹하다잖아. 그러니까 유혹받는 those.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에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잖아, 결국에는. 이렇게. 뭐에게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큼.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겠어? 이 무엇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가 다이렉트 뒤쪽에 있는 이. 그쵸? 연민이죠, 연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무시하고 혐오하고 싶도록 유혹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연민을 충분히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쉽지 않아. 이렇게까지 구조 파악해온 사람 잘하죠. 그 다음에 32번 보면은 어우 얘도 나 이 지문이 왜 헷갈렸냐면은, 근데 이 지문은 사실 3점짜리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가 너무 우리를 무시하거든. 이게 2, 3, 4, 5번 중에 사실 고를 만한 선택지가 없거든. 근데 이 짧은 문장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는 게 너네 그 아쉬움인데. 얘들아 이거 보여? 오늘 했던 거? 여기 화면 한번 봐봐. 일단 얘들아 기본적으로 take place 뜻이 뭐냐? 발생하다거든. 얘도 대표 동사에 나오지 않냐? 수동태 불가 자동사로. 그러니까 모르면 뜻을 무조건 찾아야 돼. take place 발생하다거든. take place 쓰면서도 뜻을 모르면 어떡하냐.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라. must have pp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여행이라는 게 얘 해서 어떻게 해? 1번 하면 발생 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머스테브 PP. 오늘 이바이스문법 했던 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일단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전제하에 나는 이 단어 때문에 헷갈렸어. 사실 컨템포러리. 얘 뜻이 뭐야? 그쵸? 현대라는 뜻이 있어. 현대의. 현대를 포함하거든? 근데 또 문맥상 어떤 뜻이 될 수도 있어? 당대의라는 뜻도 있거든. 현대라고 하면 지금인데 당대라고 하면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난 이거를 현대라고만 해석을 해서 이게 뭔 말인가 했거든. 결국 선택지에 답을 고르긴 했는데 나조차도 이 모든 뜻을 외워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저번에는 그 달이랑 보석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엔 태양이거든? 100% 나 이해는 못했는데 답의 근거는 분명 찾을 수 있어. 보면 이것도 왜 세모가루를 안 먹고 왔어? 언니? 묶었냐 젠장? 주어 동사죠. 지금 내가 웬 세모가루 묶은 거 부사절이냐 분사구냐? 분사구죠? 주어 동사가 없잖아. 그럼 한번 해석해봐. 이해하려고? 시도? 노력이죠. 시에 시자도 꺼내지 마. 트라이 투잖아. 이 고등학교 3학년아.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아 중요하지 않아. 여하튼 이해하려고 할 때 뭐를 이해하려고 해? 태양의 역할을 언제? 고대의 여행에서 journey. 고대 여행에서 그 조금 그 자료라는 게 어때? 그러니까 이거 자료라고 해석이 된다. 뭐 원천도 괜찮은데 원천이라고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거든. 그 자료라는 게 beacon fuel 어때? 더 적죠. 결국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여기 journey's 오른쪽 end 오른쪽에서 그쵸? beacon이 생략된 거죠. 그 여행이라는 게 덜 잘 알려져 있답니다. 또 그냥 태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자료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헤로도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 exploratory, 탐험의 보야지, 항해에 대해서 썼거든?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의뢰받아진 거야? 고대의 이집트의 왕인 네코 2세에 의해서 의뢰받아진 거거든. 언제? 대략? 기원전? 그쵸, 600년 전에? 되냐? 대략 기원전 600년에 이제 의뢰가 받아진 거거든. 네코 2세 같은 경우에는 reported week 얘도 꽤나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주는 거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나도 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자주 나와서 외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외우세요. 네코 2세는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해석 ordered 명령했겠죠? 어? 주문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주문했다고 해도 되죠. 근데 그 주문이 식당에서 하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만 아는데 명령했죠. 뭐라고? 페니키아인들의 탐험대에게 뭐라고 명령했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얼라운 운영이랑 똑같은 거잖아. 뭐라고 명령했어? 세일. 항해하라고.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어디 주변에서? 아프리카 주변에서. 이게 내가 왜 구조파 그렇게 꼼꼼히 했는지 알겠지? 이제부터 계속 쭉 해석하면 돼. 스타팅 어디에서 시작해? 근데 이 항해를 홍해 빨간 바다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분사구문 두 개 병렬해져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 나일에 입 어귀 강 어귀로 돌아오는 거거든. 되죠? 그들은 얼마나 떠나 있었냐? 3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답니다. 헤로도터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거 이화익신 문법 이거 외우고 모르면 안 되는데 해석 그쵸? 돌아오자마자 얘 on이랑 동의어거든 전치사. 돌아오자마자 on ing 어디에서 돌아왔어? heroic 영웅적인 탐험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 부분 구조 헷갈릴 수 있거든. 이거 네모가 한 세 종류 쓰이거든. 일단 내 파란색으로 먼저 페니키안스에서 걸리는 동사는 뭐야? 대절 이하에서 reported죠. 되냐?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다시 저는 빨간색으로 대 열리죠. 그 다음에 이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야? 빨간색 네모에
They found죠. 이해하고 있죠? 왜냐면 after부터는 다시 부사절이 끼어든 거니까. 이렇게. 됩니까? 뭐라고 보고했어 그 페니키아인들이? After sailing, 돌아온 후에 어디에서 돌아왔어? 얘 지금 세모가루로 묶은 것도 사실상 이 엔드릴 사이로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 보이지? 어디로 항해했어? After sailing south, 남쪽으로 항해한 후에, 그런 다음에 뭐 했어? 서쪽으로 돌아왔는데 then, 그리고 나 서쪽으로 돌아왔는데 데이가 지칭하는 건 계속해서 누구야? 페니키아인들이야. 그들이 뭐를 발견했어? 태양이 그들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동격으로 처리되는 거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다는 건 결국에 어떤 쪽이야? 반대 방향이죠. 투는 전체잖아. 어디에서? 그들이 이거 또 나오네. Be used to seeing. 그것을 보는 것에 익숙했던 곳에 대한 방향에서, 곳의 방향에서, where, 뭐뭐의 곳, 되니? 혹은 뭐했던 방향에서, 그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의 반대 방향에 있었던 거죠. 되냐? 일단 그러면 애들 한번 화면 한번 봐봐. 여기에서 이런 that 있잖아. 여기에서 that. 이거 일단 어디에서 닫으면 될 것 같아? 어려워 젠장. 찍어 그냥. 직역만 하면 되거든? 근데 네모는 닫자. 기왕 열었으니까. 일단 그럼 우리 작은 거부터 할까? 얘는 어디서 닫을래? 각자 닫을까요 우리? 내가 찾아온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애들아 화면 한번 봐봐. 여기서 닫은 거 두 개 닫으면 돼. 만약에 동격에서 끊고 싶으면 여기서 닫아도 되고, 이해는 애들 여기서 닫아도 되고, 난 여기서 닫았거든 끝에서. 동격까지 처리해서 편한 데서 닫아. 여기서 닫아도 되고 여기서 닫아도 되고. 원마이 지금 졸면 안 된다.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어? 원마이 이제 되죠. 편한 데서 닫으면 되고. 그럼 이 파란색 괄호 여기서 처음에 열었던 거 있잖아. 이 점점 굵어져가는 얘, 나 여기에서 그냥 맨 끝에서 닫을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항해를 하면서 돌아오는데 태양이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반대 방향이 있었다는 거야. Contemporary, 당대의 astronomical, 천문학의 과학이라는 게. 근데 어땠어 얘들아? 단순히 충분히 뭐 하지 않았어? Strong? 강하지 않았거든. Fabricate? 꾸며낼 정도로. 이거 별표 단어로 나오면 안 되는 단어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다. 꾸며낼 정도로 강하지 않았거든. 그렇게 정확하고 기본적이지만 prosaic, 어떠한 평범한 세부사항을. 근데 무엇의 세부사항이야? 해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작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강하지 않았거든. 뭐한 후에? 항해한 후에. past는 전치사다. 무엇 무엇을 지나서, 적도를 지나서 항해한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때? 남방구로 가는 것을 항해한 후에. 뭔 말인지 애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 태양이 원래 있었던 곳에서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낼 정도의 그때 과학기술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때 강조구문이다. 바로 이것이랍니다. 무엇이? 얘 리드도 얼라우르 동사인 거 보이죠? 응? 많은 현대의 역사학자들이 결론 짓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근데 뭐라고 결론 짓는 거야? 봐봐.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도 그 여행이라는 게 발생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결론 짓도록 만드는 건 바로 이것이다. 선택지 2번 어때? 뭐라고 만드는 거야? 여행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냐?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지을까? 계속해서 헤로도터스 라이츠라고 쓰이잖아. reportedly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걸로 봐서 보고는 분명 되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2번 고르면 바보죠. 3번은 그 여행이라는 게 시간의 가치가 없었냐? 가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4번은 어때?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그 여행이라는 게, 얘 해석
슈드에버 PP 더 잘 계획이 되었어야 됐는데라고 결론 지었다? 뭐 계획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한 내용도 유추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럴듯한 걸 고르지 마 제발. 어? 이거 조동사회부 PP 형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행이 멈췄었을 거다. 멈췄었을 수 있다? 멈췄을 수 있다. 어떤 순간에? 뭔 소리야.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답의 근거는 정확하게 찾아온 애들 꽤 많아.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 당대의 그 천문학적 과학이라는 게 그 돌아올 때 태양이 반대편에 뜰 거라는 것을 알아낼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와 항해를 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까지 알아낼 정도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1번 선택지를 답의 근거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네가 질문 안 했지만 니네 구조 파악한 거 보니까 제대로 못 해온 부분이 있거든. 아 24번 했구나. 30번.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나오거든. 그리스 30번에서 얘들아 결국 소크라테스가 걱정한 건 뭐야? 글쓰기가 발달한 거를 걱정했잖아. 지금 위에서 한번 세 번째 줄 보봐. 플라톤의 피드로스? 플라톤이 쓴 아마 대화 형식의 책일 거거든? 소크라티스가 비모언드 뭐 했대? 한탄했죠. 뭐를 한탄했어? 글쓰기에 발달을 한탄했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발전한 거를 왜 한탄한 거 같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뭐 할 거다? 그쵸, 잘 forgetful, 잘 잊어버릴 텐데 머릿속에 갖고 다녔던 것을 글로 쓸 수 있으니까 글로 접할 수 있으니까 잘 잊어버릴 텐데 그 다음에 또 뭐를 걱정했어 이 사람? 소크라티스 그쵸? ignorant라는 부분인가? 그쵸? 자만할 텐데 라고 생각한 conceit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을 텐데 선택지 4번의 밑줄 보여? 그들은 가득 찰 수 있을 텐데 자만심으로 그쵸? 무엇에 대한 자만심이야? 지혜에 대한 자만심이죠. 뭐 대신에? 실제? 지혜 대신에 소크라티즈가 뭐 한 건 아니야 얘들아? 옳은 건 아니었다는 건 결국에 무슨 말이야? 틀렸단 얘기잖아.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뭐 하지 않았대? 실제로 그가 두려워했던 효과를 가졌다고 심지어 한번 봐봐 얘들아 뭐까지 해주고 있어 지금 디드 핵으로? 강조까지 해주잖아. 그가 두려워했던 효과를 새 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가 옳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논리죠 논리? 그래서 wrong으로 고치면 되거든. 뭔 말인지 돼요?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 괜찮냐 나?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질문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질문 하나 할 거야. 그 수업했던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해도 되고 29번에 첫 번째입니다.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 그냥 신경 안 써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그 라이크가 전치사고 사운디드 라이크가 무엇무엇 같은 소리가 나다거든. 29번에 첫 번째 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라이크의 목적어를 what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소한 문법이고 사실 지금까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 그 like의 목적으로 맛을 보면 돼. 사운드, 그러니까 얘들아 사운드가 우리 감각동사로 외웠잖아. Look, smell,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뒤에 어떤 형태 나오면 돼? 감각동사 뒤쪽에 어떤 형태 나오면 돼? 형용사인데 뒤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은 감각동사 뒤에 like 쓴 다음에 명사 쓰면 되거든. She
looks like angel, an angel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like의 목적어를 was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의문사인.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상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돼. 또 다른 부분. 다 괜찮아? 완벽해? 완벽해? 완벽한지 안한지 모르겠죠. 분명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수업하면 모르는 게 나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지문은 23번이거든.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23번 지문 마무리하고 시간 남으면은 니네 완성 못한 거 완성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일단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택지 2번이잖아. 내가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학생에게 사고의 스킬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문이거든.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야. 내가 너네에게 한 줄 정리나 대답을 요구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쵸? 한계가 있더라고. 확실히 보면은 답의 근거는 너무 많거든. 너무 많은데 결국엔 어디 뒤쪽으로 읽으면 되냐. 한 군데만 아니라 난 한 네 군데를 쳐왔거든. 니네가 답의 근거로 쳐온데 한번 얘기해. 그쵸? 일단은 그쵸? 일단 유나 마지막 문장이죠. 이 부분. 아니 네 군데니까는 다른 곳일 수도 있어. 또 어느 부분? 페일 투 어느 부분이야? 몇 번째 주면? 일곱 번째. 어디? 밑 아래. 아 위에서. 그 부분도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 버띠잖아. 버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버띠 되냐? 이 부분 또. 그쵸 밑. 밑에서 버티가 몇 번째 줄이야?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버시냐? 스틸 유지 그 부분? 맞아? 어디? 아 그쵸 이 부분.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전부 다 버티인 것의 공통점을 알겠어? 버 뒤쪽이 답의 근거거든? 그러면 이것에 근거하여 하나 더 찾으면 어디냐? 그쵸?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챘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되는 부분이거든. 벗, 계속해서 이 벗 뒤쪽, 접속사 벗 뒤쪽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거든. 그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는 글을 읽어보면은 기술에 기반한 접근법 있잖아. 2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냐? 동그라미죠? 크리티컬 씽킹은 뜻이 뭐야?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스킬에 기반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리터러처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문? 헌. 그쵸? 왜냐하면 문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헌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 있잖아. 25년 이상의 work는 뭐라고 해석할래? 25년 이상의 문맥에 맞춰서 니네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25년 이상의 그쵸 연구죠 연구. 2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명확해진 것은 근데 무엇에 대한 연구였어 이게? 비판적 사고의 이론과 패대고지? 교수법. 그러니까 교수법은 나의 강사 입장에서 쓰는 게 교수법이지 알려주는 입장. 비판적인 사고 이론과 교수법에 대한 2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뭐가 명확해졌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 뭐를 알려주는 거야? 이 teach 얘 무슨 동사야? 대표 동사 중에? 수여 동사죠. 뒤에 목적어 두 개 나오는. 학생들에게 1년에 사고 스킬을 알려준다는 게 teaching이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인 거다. 이렇게까지 구조 파악해왔어야 되거든.
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답니다. 너네한테 아무리 방법론적으로 알려줘도 그게 겉핥기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학생들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봐. 학생들은 배워 안 배워? 쓰는 거 배워. 니네 배워 다. 적절한 기사에 비평을 쓰는 거 배우거든? 한 교실에선 배우지만 어때? 사용하지? 못해. fail to는 실패한다는 거니까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꼭 그러한 스킬의 또 다른 another 뒤쪽에선 뭐가 생략된 거야? another? 클래스. 다른 교실에서는, 다른 수업에서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 화난 거 아니고요. 학생들은 배우죠. 너네 배우잖아. 뭐 배워? 어떻게? 연구의 메서드 뭐지? 방법론을 평가하는지는 배우거든. 다른 학생의 연구의 설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니네가 다른 친구들이 한 거 보고서는 지적할 수 있다는 거야. 어, 너 이거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만 완전히 플러 결함은 놓치죠. 그들 자신의 뒤에 뭐가 생길 때 있을까? 연구 설계에 있어서는 남의 거는 흠을 보면서 자기 거 스스로는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또 계속해서 어때? 인식하는 걸 배울 순 있어. 사고의 사고 편향 이거 알죠? 그걸 앵커링 이펙트 기억나? 닷 효과? 그런 거 배우잖아. 인지 편향 인간에 있어서 그런 교실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badly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추론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응? 넌 너무나 자주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해? 너네 뭐라고 생각해? 우리의 수업 같은 거, 우리라는 건 지금 강사의 입장 얘기하는 거죠. 강사, 교수, 선생님. 그쵸?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수업이라는 게 예, 보이죠? Either A or B.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냐 얘들아. A great deal of 해석이야. 어떻게 할래? 해석 한번 해봐 이게. A great deal of. 많은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런 거에서 막히면 안 되거든. 많은 자료를 모아는 것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니네 내 수업조차도 메모라이징? 암기하는 것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 수업을 혹은 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규칙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 어바웃이 두 개 병렬되는 건 보이죠? 5월 사이로 등이 접속사 그쵸? 무엇에 대한 규칙이냐. 그러니까 이 for에 대한 목적어가 역시나 얘라고 생각하면 된다. One more idiosyncratic academic games라고 생각하면 된다. playing의 목적어도 얘야. 둘 다 얘야. 얘가 목적어야. 이렇게 얘가 목적어다. 얘가 둘 다 목적어야. 무엇에 대한 규칙을 배우는 거야? One more? 또 하나의 idiosyncratic 별표 단어? 특유한 학문적 게임을 위한 규칙이나 One more? 또 하나의 특유한 학문적 게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배운다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냐? 여튼 근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뭐 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끊고 5화를 사이로는 지금 주절이 두 개 병렬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해? transfer? 옮기거나 이전시키거나 일반화하지 못하는 거죠. 사고기술을 무엇에 걸쳐서? 상황이나 맥락이나 클래시스? 수업에 걸쳐서.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그거를 다른 곳으로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한다는 내용이죠. 사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너네 단어시험 볼 때 단어시험 본 다음에 연필로 쓴 다음에 어떻게 시켜? 한번 다시 암기한 다음에 파란 색깔 펜으로 채우라 그러지. 그 다음에 빨간 색깔 펜으로 채점하고. 그게 너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외부로 끌어오는 거잖아. 외부로 연필로 쓴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암기하고 파란 색깔 펜으로 채우고 빨간색 펜은 아예 모르는 부분이라는 뜻이거든. 그 부분을 모든 학습에 적용하면 되거든. 실제로 어떤 공부법이 있냐면 수업을 들어.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시간에 배웠던 걸 백지에 그냥 전부 다 적는 거야. 생각나는 만큼 다 적어 백지. 그 다음에 교과서나 프린트를 보면서 부족하는 부분을 채워. 이런 공부법이 있거든. 내가 편입할 때 그런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었거든.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는 만큼 백지에 적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화야. 머릿속에 지식을 구조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분명 공부를 어떤 한계치 이상으로 해본 애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그 지식의 구조화. 그게 되게 카테고라이징 수준별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과정을 우리는 그 이화핵심 문법이라는 걸로 하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with 분사구문 있잖아. with, her, arms, crossed. 그거 딱 하는 순간 categorizing이 어디로 돼? 그 이화핵심 문법에서? 분사 파트로 되면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면서 감정 관련 분사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체계화가 돼 있다는 게 포인트야. 너네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체계화가 돼 있는 거거든. 뭐 수학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 없지만 그 지구과학이나 나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